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혜원입니다. 신부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증이란 심장의 각종 질병으로 인해 심장 근육이 손상되어 수축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로 이로 인해서 호흡곤란이나 부전과 같은 증상들이 초래되는 질병입니다. 신부전증의 증상으로는 쉬운 활동이나 휴식 중에도 숨이 차는 호흡곤란, 그리고 발목이 붓고 누르면 자국이 남는 하지 부종, 또 피곤하고 쉽게 지치는 만성 피로감, 밤에 계속 기침이 나거나 숨쉬기 불편해서 잠에서 깨는 증상, 또 이외에도 식욕부진, 구역감, 심박수 증가와 같은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신부전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질병이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이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것이 가장 흔하겠고, 그 이외에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장 판막 질환,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심근염, 그리고 빠르고 조절되지 않는 부정맥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증의 진단은 먼저 의사를 방문하셔서 문진과 신체검사를 통해서 신부전증을 의심을 하고, 심전도 검사, 흉부 X선 촬영,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한 후 최종적으로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신부전증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증의 치료 원칙은 크게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 정기 검진 및 식이 조절이 있겠습니다. 신부전증의 치료 목표는 더 이상의 심장 기능 손상을 예방하고 호흡곤란이나 부종과 같은 증상을 조절하여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치료 후 증상과 심장 기능이 호전되지만 이러한 약물, 수술, 시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호흡곤란이 남아있는 중증의 신부전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환자에 한해서 심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식 수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흔히 인공심장으로 알려져 있는 심실보조장치의 삽입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는 심장이식 및 인공심장 프로그램, 그리고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부전증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부전증은 조기에 진단하여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과 심장 기능의 소실 없이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 부전과 같은 신부전증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빨리 진료를 받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